이름 노유민. 데뷔 당시 H.O.T. 문희준 씨가 노유민 씨의 외모에 깜짝 놀라 숟가락을 떨어뜨렸다는 동백의 아이돌. 동백기 동안 역전의 아이콘으로 불리다 다이어트에 성공하며 본판을 찾은 비주얼 레전드. 여기까지는 어떻게 마음에 드시죠? 아유. 계속해주세요. 옛날 얘기 계속해주세요. 팩트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유, 팩트예요. 하지만 문제 남편으로 레전드. 노유민 씨가 했던 일들이 너무 많아서 키워드만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아, 키워드로 가나요? 네. 장모님 생신날 가출하기. 아, 알바생 앞에서 아내 흉보다 걸려서 가출하기. PC방으로 가출했다가 SNS 제보 때문에 잡혀오기. 선배님 이게 맞습니까? 네, 그러네요. 억울한 건 없어요? 아, 억울한 건 없습니다. 아, 네. 억울한 건 없다. 살면서 가출은 해봐야죠. 네. 아니, 그건 사실은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 네. 질풍노도의 시기 때 사춘기 때 다 경험하고 끊고 예. 하는 것들인데 어쩌다 이렇게 다른 날도 아니고 장모님 생신날. 저는 생신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전화를 했더니 장모님이랑 처남이랑 네. 와이프랑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맛있는 데서 거하게 네. 먹은 거예요. 약간 섭섭하네. 서운하지, 섭섭하지. 네. 그래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저도 이랬는데. 와, 막 눈물 나. 내가 지금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지? 내가 뭐지? 나 이 집안에서 뭐지? 그게 승질 나가지고. 예. 진짜 우리나라에서 최고 비싼 레스토랑 있잖아요. 가가지고 제일 비싼 걸 시켜가지고. 혼자서? 네, 혼자서. 혼자서. 아이고. 얼마였어요, 그게? 7만 얼마였나? 7만 얼마야? 비싼 건 없네요. 7만 원 거야. 한 달 용돈이 10만 원이신 분이 한 10만 원짜리를 먹을 때는 굉장히 두근반 세근반 했을 것 같거든요. 그 카드가 있어가지고 네. 바로 걸렸네. 제 카드, 제 카드. 네. 바로 걸렸네. 뭐라고. 보란 듯이. 문자 뛰면은. 네. 아, 그거 보라고. 이제 막 긴장은 되는데 먹으면서 이렇게 다 꼽시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꼽시다. 아이고, 그렇지. 어디 한번 문자 찍힐 때 봐봐.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제 게임이 네. 너무 재밌는 게 나온 거예요. 아, 지금 이게 장모님 가출 사건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어지죠. 그래서 PC방에서 이제 게임을 했는데 18시간 했는데 PC방 알바생이 네. SNS에 노유민 대박 18시간째 한 자리에서 게임을 하는 중. 야, SNS. SNS 올린 거예요. 네. 근데 아내가 그걸 알고 찾아와가지고 뒤에서 갑자기 이게 툭툭 치는 거예요. 여기서 뭐하냐?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서 잡혀가서 이제 끌려갔죠. 잡혀가서? 잡혔어요. 검거. 네. 검거. 검거되고. 아, 진짜 정말 그런, 진짜 정말 그지꼴을 하고. 네네. 근데 까만 봉다리를 이렇게 들고 막 이러고 쫓아오더라고요. 제가 원래 시장에서 반바지랑 야. 속옷이랑 티셔츠를 사가지고 검은색 봉다리에다가 옷을 갈아입고 화장실 옷 갈아입어가지고 예. 검은색 봉다리를 들고 뒤 쫓아가는데 아내가 진짜 웃겼대요. 막 이제 집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냉동인간 노유민 씨 네. 저 유민이에요 할 때 그 순진하고 천진난만했던 모습으로 아직도 네. 살고 계신 거예요. 냉동인간이에요. 확실한 냉동인간. 확실한 냉동인간이십니다. 네. 과연 철없는 남편 노유민 씨는 극한 식탁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기대해보겠습니다.